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입니다. Welcome to 왕초보요. 네, 우리 한 주가 또 시작됐죠? 네, 월요일입니다. Mm-hmm. 네, Start 월요일에 yes. 뭘 배워보는 시간이죠, 선생님? On Monday에는 우리가 가정 관련돼서 배워보잖아요. 네. 항상 몸이 자동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렇죠. 훈훈해지는 날이죠. 그럼 뭘 더 배울 표현이 있을까 하는데 할 때마다 계속 나오죠. 저 돈독해지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은요. 아, 뭐라 그럴까?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형제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그렇죠. 부부 간의 대화일 수도 있고, 오. 누구나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 자기 전에 막 그런 대화 같은 거 나오는 게 캐주얼하잖아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둘 중에 한 명이 밤에 잠이 안 오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뭘 했길래 잠을 못 잘까? 그러니까요. 네, 궁금하네요. 네. 예. 일단은 미션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미션 1. 회사에서 너무 많은 커피를 마셨어요. 미션 2. 멋진 아이디어예요. 와, 선생님 정말 부끄러워서 선생님 제대로 쳐다보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What do you mean? 정말 선생님 천재인 것 같아요. 왜죠? 제가 늘 집에서 하는 얘기예요. 나 커피 마셔서 잠을 못 자겠어. 그런 분들은 진짜 많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오늘은 예. 이런 고민 속에서 예. 뭔가의 양에 대해서 대화하는 방법, 뭔가의 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것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아, 예. 일단은 이거 근데 영어로 해야 되는데. 드링크? 드링크 커피? I don't know. Yes. 자, 일단은 무조건 도전해보도록 하죠. 네. 뭐,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들려도 go, go. go.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500 마리. 양... 아유, 정말 잠이 안 온다. 안 와. 왜 잠이 안 오는 거야? 제 소리에 남편도 잠을 잘 수 없는지 일어나더라고요. 어우, 남편, sorry. 미니, how come you're not sleeping? 왜 그러냐면 내가 회사에서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거든. Pardon? I drink. Many coffee in office. You drank too much coffee? Again? Minnie, I told you. Let's go see a late night movie then. Let's go see a late night movie. Movie? Yeah, like movie 보러 가자고? Go to the theater, the movies. Yeah? Oh, Peter! Good idea. Yeah. Should we go? Good. Good. Now? Let's go. Go? Yes. 잘 봤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오늘 거는 서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눈빛 들어요? 아니, 무비. 응? 무비 하나. 무비 하나로. 따라갔는데요. 아, 근데 무비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아침에 보는 것도 있고 뭐 밤에 보는 것도 있고 뭐 장르도 있고. 그러니까요. 아, 궁금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 정도는, 이 정도의 대화로는 제가 티처로서 만족하지 않아요. 언제쯤 이 코너 딱 이렇게 돌아왔을 때 칭찬을 받을까요, 선생님? 제가 한번 좀 아꼈다가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네. 선생님. 아, 이거 정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각종 단어들이 떠올라서 헷갈립니다, 선생님. 그렇죠. 정리해 주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전체 대화 들어보시고요. 빈칸 잘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How come you are not sleeping? I had too much coffee at work. Let's go see a late night movie then. That's a terrific idea. Hey. 오늘의 전체 대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ABAB 막 교차를 이제 할 건데요. 요거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잘할 수 있어요. 겁먹었어요. 지금 모르는 게 좀 나와가지고. Don't worry. 월요일을 파이팅하게 조금 네. 시작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미션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지금 상대방이 잠이 네. 안 오나 봐요. 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네.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당신 어째서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라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못 자는 본인이, 거죠? 본인이, 네, 죄송해요. 네. 본인이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시츄에이션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피곤한데 영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안 되죠. 더, 그렇죠. 선생님, 해석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크게 놀랬을 만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저는 무조건 why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왜? 도대체 좋아요. 왜? 라고 하려고 했는데 how come이 와서 yes. 어떻게 왔냐요? 어딜 와요? 어딜 와? 어딜 와? 그래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어째서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how come이니까 뭔가 단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Maybe. How come you are 당신은 당신은 not 나시네요. An exactly. 아니 일단 부정이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은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지금 하나 미싱인 건데요. 선생님 근데요. 슬립이에요. 정답은. 정답은 슬립인데. 예. Yeah.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름이 또. 와우. 오랜만에 저 만화 찍었습니다. 소름들 들어가. 들어가. 자. 아, 선생님 이제 이게 선생님 되네요. 필이 오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sleep까지만 써도 사실은 굉장한 거고요. 네. 거기다 ing까지 했으면 정말 최고인 거죠. 네. 자. How come you're not sleeping? 정답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스펠링이랑 확인하면서 맞습니다. Very, very nice. Of course, sleep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잠자다인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오늘은 중요한 건 또 이 모양 자체도 중요한 거죠. 네. 뒤에 이렇게 ing를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sleep, 자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Let me show you what it is.